사람인데 X한테만은 서로 제일 잘 아니까 그런 거야. 응, 틱틱이들이야. 아 무더. 뭘 무서워? 내가 시키는 대로 해. 뭐 시켰는데? 내가 시킨 지령이 있어. 내가 시킨 대로 해. 그래야 좋을 거야. 뭐야? 그렇게 해야 좋다고? 그렇게 해야 좋을 거야. 뭔데? 아니 제발 그러지 좀 마. 왜 그래? 궁금해. 아니 나는 진짜. 아니야 너 마음가는 대로 해. 뭐가 있었어? 응? 뭐가 있었어? 아니 데이트 갔잖아 오늘. 아니 새로운 분이랑. 데이트 좀 그한테 보내라고. 응 내가 데이트한 사람한테 보내라 했거든. 근데 뭐 너무 마음 가는 대로 해. 어? 어? 그걸 저렇게 대놓고 얘기해? 유정 씨 옆에 있는데? 그러니까 들으라고 하는 거지. 네. 유정 씨 만약에 들으라고. 하면 유정이 실망할 거 아니에요. 네. 근데 나는 진짜로 더 이해 안 되는 게 주원은 저걸 왜 얘기하고 있는 거야? 어떤 선택을 하든 유정 씨한테 오해를 안 사게 하려고?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고 그냥 아,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겨도 되잖아. 아니면 이럴 수도 있어. 내 X가 협박을 했는데도 난 너한테 보냈어. 솔직히 유정 씨한테 뭐 내가 시킨 게 있거든, 지령이 있거든 이런 말조차도 지령이라는 말이 안 좋을 것 같아. 어, 그러니까. 그 지령이라는 단어가 그 자체도 난 저게 저 상황도 지금 균열을 만드는 상황이라고 생각해. 어, 그러니까.